안녕하세요. 브레인레이싱 팀 박희숙 선수입니다. 일단 레이스를 시작한 지 14년 정도 됐는데 원래는 GT클래스가 저의 꿈의 클래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존하는 클래스에서 가장 높은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가장 최고 클래스에 도전하는 마음에 있어서 저에게는 이제는 여기에서 한번 화끈하게 놀아보고 은퇴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꿈의 무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GT 클래스를 타면서 수강생의 1600cc 자동차 클래스를 탈 때 그때 굉장히 장난감을 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000 클래스를 타다가 GT1 클래스를 타니까 꼭 장난감 타듯이 굉장히 좀 느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한 스피드감이 있고 굉장히 몸에도 부담이 많은 그런 빠른 굉장한 차량입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통해서 랩타임은 주위에서 말하기에 나쁘지 않다고는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적응도는 한 4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차량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고 이번에 금오타의 테스트를 하면서 저의 체력적인 부분들 전체적으로 체력적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완근이라든지 그리고 앞뒤로 목이 이렇게 좀 들린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량의 스피드에 제 몸이 좀 못 따라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체력 보강과 차량의 적응 시간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최대한 이 차량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잡초 드라이버라고 표현을 하셨죠? 다 보셨구나. 예. 어떤 의미일까요? 레이싱 선수도 현재 6000 클래스의 선수들은 굉장히 탄탄대로를 달려온 선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카트를 시작했고 그 카트에서 GT 또 챔피언도 경험을 하거나 많은 경험을 쌓고 6000 클래스에 자연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레이싱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시작하려고 했던 20대에서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는 걸 30대에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10년이 걸려서 현재 40대가 됐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의 자력으로는 오지 못했고 항상 저의 실력을 증명해야겠고 그 아마추어 클래스 안에서 후원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를 증명하고 계속 후원자를 만났고요. 감사한 분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 매 경기를 할 때마다 자금이 부족해서 이번 라운드가 나의 마지막 은퇴전이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더욱더 감개무량하고 지금까지 제가 6000 클래스로 오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생각나서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서 모토스포츠계의 잡초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팀에서 원하는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리그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한테도 아직까지는 솔직히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데이터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겠다라는 감이 전혀 안 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올 시즌 가장 꼭대기 한 번은 꼭 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GT클래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틀을 할 때 과감없이 브레이킹 승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컨택도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과감한 스타일로 주행을 하는 공격적인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뉴 레이싱 팀 박규승 선수 그리고 이효준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올해 이효준 선수가 작년 22년도 시즌에 혼자서 출전했지만 올해 브랜뉴 레이싱에서는 투카 체제로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효준 선수 또한 기량이 더욱 상승할 거고 저 또한 많이 노력해서 브랜뉴 레이싱의 두 대의 차량이 모두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랜뉴 레이싱 팀 이효준 선수입니다.
작년은 스토카 처음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도 처음 운영을 하면서 올해를 준비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성적이나 이런 것들보다 자체적으로 이제 차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뭐 팀원분들 같이 이제 연습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타이어가 바뀌면 똑같은 차를 타도 사실 완전 다른 차를 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많이 배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좀 연습하고 좀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입하기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죠? 사실 레이스를 시작을 하고 작년까지는 좀 경험을 많이 쌓고 노하우들도 만들고 어떤 그런 저만의 것들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했었고 올해부터는 좀 성적을 내고 싶은 네,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이제 시리즈 12 안에 드는 게 네, 올해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뭐 오토바이도 타고 모터사이클도 타고 자동차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이 좀 운영을 해봤지만 좀 과감한 드라이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오토바이 탈 때도 경기들 나가면 네, 좀 과감한 드라이빙으로 수상도 많이 하고 네, 생각보다 자동차는 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네, 좀 시간은 걸리고 있긴 한데 올해 좀 과감한 드라이빙으로 네, 팬분들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드라이버로서 제가 이렇게 스톡카를 타고 슈퍼6000에 나간다기보다는 저희 팀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제 역할을 하고 이바지하고 저희 팀이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규승 선수도 경쟁자보다는 졸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 팀의 보탬이 돼서 네, 저희 팀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으면 네. 사실 이제 경기장 가면 네,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죠. 네, 항상 최선을 다해서 타고 그게 누구든 지고 싶지 않고 네, 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작년은 저희 브랜뉴 레이싱도 준비하는 단계여서 성적도 많이 저조하고 좀 어려움이 많았지만 올해는 박규성 선수도 같이 합류해서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저희 팀들 다 같이 노력할 거니까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